오늘은 바다와 가까우며 여수, 순천, 광양 등의 도시와도 인접한 가성비 좋은 시골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입니다.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여러분께 매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있는 그대로 여러분의 눈과 발걸음을 대신해 드릴게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해당 주택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해 있지만 벌교 읍과 순천시와 더 가까운 위치로 가까운 벌교 앞바다까지 약 3분에서 5분 이내의 거리, 벌교 읍까지 5분에서 7분 내외의 거리이며 해당 주택은 약 100여 평의 대지에 두 개의 방과 주방, 화장실로 구성된 집입니다. 해당 주택은 오래되고 낡은 주택이라 여기저기 수리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바다와 가까우며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세컨하우스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도를 통해 해당 주택의 위치와 입지 조건 하나씩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은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에 위치합니다. 가까운 남해안의 벌교 앞바다나 고흥 앞바다까지 3에서 4km 이내의 거리로 차량 5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벌교 읍내까지 5에서 1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데요. 마트나 관공서, 전통시장, 식당가 등의 생활 인프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고흥 IC까지 5분 내외 거리라 교통도 편리합니다. 순천시까지 25분 내외 거리, 여수시나 광양 시내까지 3, 40분이면 오가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구성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서향을 향하고 있는 주택의 본체와 앞쪽으로 마당이 위치하며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부는 주택 본체를 기준으로 서쪽으로 연결됩니다. 주택 북서쪽으로 마을길 국유지를 접하고 있으며 해당 주택 안까지는 차량 진입 불가하고 주택 주변 10m에서 20m 내외의 거리 바로 옆쪽으로 마을 공용 주차장 위치합니다. 이어서 해당 주택의 부동산 정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경계부터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주택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이며 그외 기타 법령에 의하여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땅의 면적이 321제곱미터 약 97평, 본체가 대략적인 면적으로 약 50제곱미터 15평 내외입니다. 본체는 두 개의 방과 주방, 마루,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주 구조는 목조 구조이며 준공연도는 등기되지 않은 건물이라 준공연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해당 주택은 땅은 등기되어 있지만 주택은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주택입니다. 지목은 대 형상은 삼각형, 방위는 주택의 마루를 기준으로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지형은 평지입니다. 땅의 폭은 동서남북 15m 내외의 폭을 이루고 있으며 난방은 기름보일러, 수도는 지하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경계 내에 현재 주차 불가하지만 해당 주택 앞쪽에 위치한 빨간색 벽돌 건물이 마을 회관 건물입니다. 회관 앞으로 마을 공용 주차장 넓게 위치합니다. 입주 시기는 현재 수리 후 즉시 입주 가능한 상태입니다. 항공 영상을 통해 해당 주택이 위치한 주변 마을의 모습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여 가구 정도 되는 작은 규모의 마을 내에 해당 주택 위치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15번 국도까지 600에서 700m 내외의 거리, 고흥 IC까지 1에서 2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마을 북쪽으로는 나지막한 산이, 그리고 남쪽으로는 저수지가 위치하고요. 가까운 바다까지 3,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주택의 위치, 해당 주택을 기준으로 북쪽으로 고흥 IC와 그 뒤쪽으로 차량 5분에서 7분 내외의 거리에 있는 벌교 읍의 모습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0분 이내에 읍내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골이지만 큰 불편함 없이 생활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주택 주변으로 특별한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남서쪽으로 보이는 단지는 고흥 청정식품단지입니다. 그럼 아래로 내려가서 해당 주택의 현장 안내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주택으로 들어가는 진입부는 주택을 기준으로 서쪽 구규지 마을길로 연결됩니다. 대문을 통해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본체 앞쪽으로 넓은 마당이 위치합니다. 대지의 면적은 100여 평 정도 됩니다. 주택의 본체는 남서향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 마루를 중심으로 큰 방과 작은 방, 그리고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방의 모습이고요. 측면으로 창고나 다용도 공간으로 활용되는 방이 하나 더 있으며 화장실은 현재 문이 잠겨 있어서 안쪽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동쪽 측면으로 세탁실 등의 공간이 더 있었습니다. 앞쪽으로 보이는 문으로 가시면 화장실 위치합니다. 화장실 내부 모습은 임장 나오셨을 때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약 100평에 가까운 대지이기 때문에 마당 한 켠으로 땅만 고르신다면 텃밭이나 작은 정원도 얼마든지 가꾸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해당 주택에 관한 상세 정보 한 번 더 정리해드린 후 매매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고흥군 동강면 장덕리에 위치한 해당 매물의 상세 정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매물의 총 매매가는 2천만 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해당 매물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직접 방문하여 둘러보고 싶으신 분은 인생부동산으로 문자 문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장 활동 시에는 전화 연결 어려울 수 있으니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생부동산은 여러분의 응원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생부동산 채널 멤버십 가입하시면 한 달에 한 잔의 커피 값으로 저희 인생부동산을 응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보다 나은 매물로 여러분께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는 계속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여러분의 인생부동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접수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인생부동산에서 준비한 매물 소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행운이 함께하길 바랄게요. 이상 당신의 인생부동산이었습니다.